오늘 제가 좀 편하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또한 편안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강대상도 참 부담되는 강대상, 제가 살찌면 이렇게 나오는 강대상.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래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강대상 앞에 달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LED까지 해봤는데 LED는 아니었어요. LED 약간 무슨 약간 그 보기 안 좋아서 그냥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이방인들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1장에 가서 조금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1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온누리의 뜻이 아니에요. 마크채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점프해야 될, 지금도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피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종종 그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10장의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물 세례를 베풉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 기뻐해야 될 일들입니까? 근데 오늘 11장을 보면요 앞부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뭐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비난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고 화를 내는, 분노하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3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리더십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어떻게 당신이 선교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이렇게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여러분을 막 섣대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해봤어요. 넘버원, 저는 이 사람들을 혼내줄 것 같아. 뭐? 내가 뭐 하고 왔는데 비난을 내가 왜 받냐? 혼내줄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전하고 왔다는 겁니다. 당신들 여기에 앉아서 밥만 먹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요파에서 가해사야로 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나를 뭐 박수치면서 환영을 못할 만큼 비난은 아니죠. 치사합니다. 꺼져! 두 번째, 그들에게 벌을 줬을 것 같아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엎드려 뻗쳐, 정신 차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니들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돌아왔는데 뭐? 하는 말이 뭐? 너 일로 와, 엎드려 뻗쳐, 가서 산기도 하고 와, 구약 다시 읽고 와. 막 벌을 줬을 것 같아. 세 번째, 이 세 번째 가능성이 오늘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한바탕 싸우고 나서 베드로파와 할례 신자파가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한 개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이게 교회의 숫자가 많이 늘고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 갈등이 교회를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베드로파와 할례 신자파로 나누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아니요, 오늘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4절을 통해 전혀 우리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 일의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자초지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갈등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 2019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없는 교회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받을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자가 아니라 죄인을 한번 보세요.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We're same. 똑같아. 다 똑같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높지 않아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같이 지혜롭게 그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적이 너무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 갈등이 오면요, 코리안 컬처의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그냥 숨어요. 우리는 피해. 우리는 사라져버려. 우리는 잠수. 근데 미국 분들은 갈등이 있으면 얘기해요.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끝나면 그게 끝이에요. 해결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갈등은 피하지 말고 대면하라는 겁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마세요. 만나세요. 얘기해보세요. 대면하라고 했을 때 어떤 분 막 주먹이 날라오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뒤를 놓고 말하세요. 얘기해보세요. 문제를 무시하거나 그냥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을 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아내가 저한테 섭섭하면 이런 문자가 와요. 우리 밖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할까? 그럼 죽었다. 집에서 얘기도 되는데 왜 밖에서 나와서 얘기를 할까? 애들도 있고 뭐 어르신도 계시니까 밖에서 만나면. 근데 이제 시작해요.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아내가 쏟아부어요. 근데 지난번에 쏟아부었는데 막 쏟아부으면서 우는 거야. 너무 힘들대. 나랑 사는 게. 아니 뭐가 나랑 사는 게 힘들까? 막 쏟아부었는데 좀 반응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는 거야. 꼭 뭐 설거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밥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다. 혼자만 쉬지 말고 월요일 날 아내는 본인이 출근하고 집에 오면 적어도 저녁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냥 텔레비 보면서 교회에서 많이 알죠. 교회에서 얼마나 힘든 성도들을 주일날 만나서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런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유 때문이에요. 유들 때문이야. 근데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 보스의 말은 다 맞아요. 뭐라고 하냐면 집에 오면 그래도 아내가 왔으면 라면이라도 끓여놓든지 왜 내가 와서 밥을 해야 되고 밥을 만들어줘야 되고 설교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멈추겠습니다. 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또 잘 들어요. 잠깐. 그리고 또 잊어버려. 하여튼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그렇게 종종 우리 그렇게 부부관계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이혼할 생각 없어요. 있어요. 좀 필요해요. 저는 이혼하면 좀 목회 못해. 하여튼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아내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갈등을 피하는 제 마음이 아니라 만나주는 거야. 얘기 들어주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 혹시 여러분이 갈등 주는 분 옆에 있잖아요. 맞죠? 옆에 있어요. 갈등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집에 있어. 교회도 있지만 집에 있어. 옆에 있는 갈등의 파트너 보세요. Let's talk. 한번 얘기해 보세요. 쏟아부어 보세요. 두 번째,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 품지 마세요. Angry, 화내지 마세요. 그냥 대면하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듣는 게 천천히 들어요. 말은 빨리 해요. 노하는 것도 빨리 해. 거꾸로 성경을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분노는 사라집니다. 뭐 합니까? 듣는 거 빨리 해보시라는 겁니다. Quick to listen.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요?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귀가 하나고요, 입이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하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든가 바보로서 함께 멸망하든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그 갈등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액수아예요. 우리는 다 뒤에 있는 시스턴트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5절부터 자신을 비난한 신자들에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는데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15절이면 오늘 본문 말씀에 11구절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난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요바에서 가야사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자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5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베드로가 환상을 본인이 보지 않은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부터 15절의 핵심에 주도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11장에 10장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11장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베드로가 한 내용들을 10장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왜 반복할까? 왜? 하나님의 일은 더 드러나는 게 좋은 거야. 12장에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13장에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성경에서요 세 번이나 왜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녀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미국에 와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일을 빼놓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청소년 실현회 설교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한, 저는 유스 미니스트리의 전문가였어요. 저는 유스를 좋아해서 이번에는 저를 초대했는데 왜 나지? 왜냐하면 12살부터 18살 되는 영어권 2세들에게 마지막 날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한 거야. 제가 가면서 이런 하나님한테 약속했어요. 주님,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집에도 청소년들이 있는데 아빠로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들을 향한 말씀은 정직하게 설교를 하라는 거였어요. Transparency, 깨끗하게. 뭐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설교.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서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했어요. 그들에게 나는 분명히 풀타임 목사인데, 나는 분명히 교회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임 목회자인데 나의 신앙을 봤을 때는 나는 파타임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 같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You know my struggle?
I'm a full-time pastor, but I feel like I'm a part-time follower of Jesus Christ. Yes, I work full-time at church. I love the church. I love working for the church. But when it comes to my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I feel like I'm a part-time follower of Jesus Christ.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 무슨 목사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파트타임이라고 뭔가 그럼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요 제가 내려오면서 와 다음 세대들한테 할 일이 아직 내가 있구나.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 안 갔는데 다음 세대들한테 할 일이 많구나. 이 세대들에게 우리 특별히 제가 이 세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았냐면 부모님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부모 말 듣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얘들이 박수 쳐줘. 브라보! 브라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당신들의 가정의 문제는 학생들이 아니고 부모라고 얘기해 줬어요. 브라보! 야! 디스 파스터! 제가 그랬어요. 유스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애들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랬더니 한 학생이 How did you know? 그러는 거죠. God gave me the vision.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면요 기뻐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 이름, 어떤 목회자, 교회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만 빼놓고.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그 찬양팀 그 자리 내 거 아니에요. 설교 내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Replaceable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꾸지 않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꼭 갖고 다녀야 될 돈이 있어요.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주머니에 항상 있어야 될 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스트문이에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간증을 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영어까지도. 브로킨 잉글리시도 괜찮아요. 한국말로, 중국어로. 어떤 언어든 내가 나의 삶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역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수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과학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그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 칼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분의 영광의 명백한 표시들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명백한 표시가 내게 새겨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맨 나중에 가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나중에 아니에요. 중간이 아니에요. 끝날 때쯤 시작할 때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주목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먼저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과 사회적 환경을 넘는 일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도 주님의 뜻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7절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은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통과 관습과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어서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 전통, 관습, 사회적인 생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졌던 교회 그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안한 복장,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분이 목사님 열린 예배 아닌데, 열린 예배는 12시인데 그래서 알아요, 제가 무슨 토요일에 와서 오늘 주일 예배 몇 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압니다. 되게 오늘 캐주얼 하시네요.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입고 왔냐, 여러분 중에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되세요? 왜 나만 입어? 나 왜 나만 입고 드라이클리닝 맨날 해야 돼요? 저도 편안한 게 좋아. 편안하게 입으면 저는 좀 날씬해 보여요, 그렇죠? 오늘 되게 날씬해 보이죠?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오늘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 관습 지켜보세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박물관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시도할 거야.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집사님이 됐다고 해서, 순장이 됐다고 해서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다 깨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 못 견딥니다. 왜 안 올까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 간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방인들 생각하면서 이에머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여기 적었는데 저는 곧 10시 예배를 영어로 바꿀 거야 생각하고 있어요. 난 어떡해. 그럼 설교 시간에 자잖아요. 영어하면 더 잘 잘 것 같은데.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메인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 그 대신 여러분이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돼. 영어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썰렁해 보여. 너무 미안해. 근데 2부와 3부는 너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CU 안 갈 분들 영어 예배 오세요. 초이스는 딱 두 개야. 영어 예배 2시에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CU 같이 가세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가 나한테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깨야 돼요. 제 영어 되게 쉬워요. 한국어만큼 쉬워요. 요번에도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 나와. 영어권 아이들한테 여러분, 뭐 얘네들 뭐야, 여러분 왜 막 나오는데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만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본당을 영어권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언젠가는, 한국어 예배는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닌가요? 빨리 영어 배우세요. 빨리 이제는 이 자막 팀도 틀렸어. 영어가 올라가야지. 메인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순서를 바꿔야 돼. 우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아, 오늘 진짜 나 뭐 옷을 편하게 입으니까 별 얘기 다 하는데 시간이 절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난 할 거예요. 변화 줄 거예요. 여러분 흔들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18절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굽니까? 그 베드로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갈등이 극복이 됐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주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지로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마세요. 이사 가는 것도, 직장을 바꾸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목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